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잠시 후에 이제 2분 남았네요. 11시부터 우리 줌 미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옆에 화면 보시죠? 네, 화면에 여러분들 비디오 켤수 있도록 켜셔서 이제 인증샷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도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비디오에 나오는 내 화면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셔가지고 혹시나 잠옷을 입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잠바라도 하나 걸치고 오시고요.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왼쪽으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각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내 얼굴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디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연결 누르시고 아마 좌측에 하단에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인터넷 전화 연결을 눌러 주셔야지 제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잘 들리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단체로 같이 센터에 모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꼭껴 주시고요. 아, 단체로 모여 있는데 이어폰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오디오 연결을 취소해 주시는 게 스피커 하울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좋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연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아마 이름을 설정을 해 주셨는데 혹시나 갤럭시 2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름이 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연결을 이름을 변경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인증샷 찍을 때도 카메라 켜주시면 됩니다. 네, 좋고요. 그리고 이름 각자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누가 접속했다 만약에 카메라를 못 켜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알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샷 시간은 제가 별도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찍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줌으로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미팅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집중.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오늘 강의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겠죠. 네, 지금 혹시나 카메라 켜는 방법 등 모르는 분 계시면은 옆에 계시는 스포서님들이 아마 계시죠.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주의사항들 잘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11시에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가 저녁에 오늘 저녁 8시에 지금 들어오신 이 주소로 똑같이 한번더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못 들어오신 파트너분들 계시면 저녁에 한번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일정을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맡았고 사원을 외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라는 5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그리고 애터미 비즈니스 실무에 관한 것들을 우리 정은진 스타마스터님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애터미 파이프라인의 우화라고 하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6분 정도 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 이 오토 판매사가 뭐고 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은혜 스타마스터님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먼저 사원을 외쳐야 되겠죠. 사원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인증샷 적혀 있죠. 제가 사원 설명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쵸? 제가 음성으로 먼저 하고요. 모두 음성으로 됐나요? 모두 음성으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모두 음성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화면을 여러분들 인증샷 찍어주시고요. 저는 사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원 대창 준비를 외치면 오른손을 불끈 들고 야! 외쳐주시고요. 사원 시작을 외치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해서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성긴다에서 올렸다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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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애터미의 이 사원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너무 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네 모두 인증샷 찍으셨죠? 네 찍으셨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한 10초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식으로 사원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사원 제창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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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육 사원이 제 진정한 의미를 한번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지금 AB 코스, RCC 코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작할게요. 네, AB 코스, 애터미 제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요. 우리 건강 상식도 공유하고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서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고 써보는 그런 코스였고요.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이수하셨죠. 네, 아마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AB 코스를 이수한 소비자들 회원을 대상으로 RCC 코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은 소비자가 곧 사업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한 달 동안 배우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제품 애용도 매일매일 하고 계시고 VOD 시청도 하고 계시고 제품 전달도 해보셨나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마다 세 번의 수요일이 남았는데 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줌 미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품 애용은요. 매일매일 다른 제품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써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십사 하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잘 숙제해 보시다 보면 애터미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음 순서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하는 영상. 5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다음 일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회사도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도 별로고 해서 내 미래를 위해 좀 더 괜찮은 걸 하기로 했어. 뭐 할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고. 그게 뭐야? 어떤 회사에 제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먼저 써보고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소개하고 그걸 소비하는 그룹을 구축하는 사업이야. 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피라미드가 뭔데? 그 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 아, 니네 회사에서처럼? 거기서 돈 벌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피라미드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을 모집하면 돈을 주는 회사고 그래, 그거 피라미드야.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이 사용되어지면 돈을 주는 회사라는 차이가 있지. 그래도 피라미드잖아. 어째서? 조직을 그리면 어쨌든 피라미드잖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니 난 그냥 피라미드처럼 보여서. 네가 지금 일하는 회사 조직도를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그치?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 조직을 그려봐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또 걸스카우트 조직을 한번 그려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 나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런데 너 진짜 피라미드 회사에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 노동성과 직접 판매협회 통계를 보면 말이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지겨운 일반 직업보다 평균 5배 돈을 더 벌 수 있대. 맞아. 나도 내 일이 너무 지겨워. 그래서 맨날 일 끝나고 로또 사고 있잖아. 인생 역전! 그런 희박한 눈에 네 미래를 맡기지 말고 지금 네 사업 시작하는 게 어때? 근데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던데. 누가? 사촌 형아가. 그 사람 부자야?
아니. 자기 사업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럼 이 분야에서 전문가셔? 아니. 그 형 말이라면 원래 다 믿어? 아니, 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도. 좀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 너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책 쓴 사람 알아? 아니.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더라고. 너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 어, 알아. 그래, 그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했어. 또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란 사람 알아? 아니. 이게 자신이 한 최고의 투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넌 그 사람들이 우리 형아보다는 전문가라는 거지? 어. 그래도 난 피라미드는 별로야.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이해 못한 거야? 아니야, 이해해. 근데 아직 피라미드 같아. 아니, 왜? 몰라, 그냥 피라미드 같아. 그래, 그럼 나 갈게. 잠깐, 너 날 조인시키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왜? 네가 자꾸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하잖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 아니, 괜찮아. 너 같은 바보를 사업을 시키느니 차라리 한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됐거든. 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보면서 재밌어서 웃어버렸습니다. 제 목소리 들어주면 계실 거세요. 네. 재밌죠.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한번 우리가 곰돌인가요? 강아지들인가요? 얘네들한테 한번 좀 더,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요. 우리 정은진 스타마스터님에게 애터미 비즈니스 실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진 스타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리치 컨슈머 클래스, 부자 소비자 클래스죠. RCC 코스에 지금 1주차, 지금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모든 분들 대단한 열성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 여기에서 뭔가 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무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인사 아까 했나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애터미 회원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을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지만 사업자 회원이라고 하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요. 사업자 회원은 이미 기존적으로 본인도 소비자 회원이면서 사업자 회원이에요. 그리고 정말 애터미가요.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가입비나 진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애터미 회원 가입하시면서 가입비 내신 분 계시면 손 살짝 없으시죠? 제가 있으면 고객센터에 신고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비가 없이 무료 회원 가입만으로도 소비자이자 사업자의 자격을 그냥 바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가 참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업이라고 하지만 매달 어느 정도 회사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월 유지비나 그리고 매달 언제까지 물건을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마감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를 하면서도 사업을 하기가 참 쉽다는 용이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실무 강의에서는요. 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내가 소비 회원에서 나 이제 조금 수당도 좀 받아보고 싶고 사업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그 첫걸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명단 작성, 나와 같은 애터미 애용자 만들기, 그리고 그 애용자를 나의 좌우 소비 그룹, 나의 좌우 계보도로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하위 매출과 후원수당 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애터미를 알고 나서 사실 나는 물건은 쓰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애터미를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애터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시작을 하려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냥 묻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무조건 실은 다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 애터미가 벌써 11년 차가 접어들면서 사실 바깥에 나가보면 이게 애터미 제품인지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애터미 아세요? 그러면 애터미 모르면 간첩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듯이 애터미 제품의 브랜드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소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단순 소비자들을 가입 회원으로 나의 소비자로 나의 하부 파트너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분이 애터미 제품으로 하나하나 마트 체인지를 해가면서 그분이 애용자 회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분에게 애터미에서 소비를 하면서도 소득이 가능합니다. 즉 마케팅 플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 후원수당이라는 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후원수당을 한번 알아보기 위한 관심자 그리고 부업자 이렇게 사업자로 전환하는 이 순서대로 전환을 하려면 일단은 가장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소비자를 만들지 내가 누구에게 이 애터미 이야기를 전달을 할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명단 작성은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서 명단 작성을 하면요. 딱 핵심 리스트만 뽑아오세요. 어떤 분? 사업하실 분. 말 그대로 나보다 더 잘나고 내 말은 절대 안 듣는 정말 엄청난 분들만 쏙 뽑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은요.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처럼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고 애터미 제품을 소비하는 애터미 제품이 그리고 생필품이잖아요. 제품을 쓸 사람을 기준으로 명단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맥을 구분을 하여서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동창이면 동창 인맥을 구분하여서 좌우 두 줄로 나누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인맥이 추가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단 작성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진짜 머릿속에서 금방 생각난 딱 한 10명만 적고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얼굴에 입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치약 칫솔은 다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내 명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핸드폰을 열고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한번 쭉 종이에 써보는 게 명단 작성의 가장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애터미는 이렇게 좌와 우의 두 줄의 바이너리 구조로 나와 같은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데요. 중요한 건 명단을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오늘 누구 만나면 돼요? 오늘 누구 만나면 돼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뚜렷하게 시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저희 애터미가 정말 감사하게도 딱 둘 만나 잘 키우자. 그죠? 두 줄 라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쪽은 네가 해주고 한쪽은 스폰서님 그대가 해주시고 한쪽만 내가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한쪽만 해도 된다는 생각은요. 한쪽 발로 서 있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복근에 힘은 엄청 들어가겠지만 완전히 위태위태하겠죠. 그래서 처음 사업을 결정을 하고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가 소비자 그룹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부업으로 시작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좌우 튼튼한 양다리로 구축을 하셔야 안전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맥을 종이에 적어서 분류하고 그 양에 따라서 좌우로 안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명단을 쭉 적어서 저 같은 경우는 친정 식구, 시댁 식구,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지인, 문화센터 이렇게 총 저희 인맥을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인맥들을 각각 분류대로 나누고 이 사람 수에 따라서 나의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을 이렇게 분홍색은 좌측 그룹, 파란색은 우측 그룹, 좌우 그룹으로 나누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소비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나의 계보들을 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다들 줌을 하고 계셔서 다들 들어오실 수는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마이오피스의 핸드폰을 보시면요.
마이오피스라고 로그인을 하시면 우측 하단에 마이오피스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마이오피스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총 5개의 이렇게 작은 이모티콘이 뜨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가 바로 계보도입니다. 자, 그 계보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아직 나 어제 가입했어요 이러신 분은 분명히 본인 혼자만 이렇게 있을 확률이 높고요. 저는 아직까지 좌우가 아니고 그냥 가입을 해서 쭉 내려간 이렇게 좌우가 아직은 안 나눠지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좌우가 나눠져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보도를 수시로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요. 자, 계보도에서 이렇게 녹색 그림이 되어 있는 거는요. 이분 아이디가 이분 이름으로 아직까지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내가 먼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이거 좋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안 써보고 남한테 그거 좋다 카더라, 괜찮다 카더라, 카더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먼저 애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하나 두 개 쓰다가 보면 나의 개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보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저의 계보도 가상 계보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의 좌측에 친구와 동네 지인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우측에 친정과 시댁을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자, 나를 기준으로 이분은 좌측이 어떻게 보면 엄마, 사촌, 큰이모, 숙모, 고모니까 가족 라인이겠죠. 그죠? 우측이 동창과 문화센터에 있는 지인인데 이분의 막내 이모님이 화장품 방판을 무려 20년을 하신 엄청 대단하신 대발이신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어떻게 꼬셔서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딱 보니까 내 밑에 총 7명이 있는데 좌측은 왠지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고 우측은 단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 이모를 좌측에 달아야 될까? 우측에 달아야 될까? 사람이 적은 우측에 달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이 일어납니다. 자, 우측에 막내 이모를 가입을 하면 자, 큰 이모와 막내 이모는 서로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연락을 하겠죠. 그죠? 이게 같은 인맥은 같은 쪽 라인에 가입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저희 계보도가 보시면요. 좌측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비자 계보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했던 계보도죠. 자, 이 원장님이란 분이요. 제가 머리를 했던 미용실 원장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아우라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네트워크 초보가 정말 탐내서 공을 들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가서 일부러 앞머리도 자르라고 하고 자주 가면서 거기에 오시는 손님을 한 분 우연하게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 원장님의 좌측으로요. 그리고 제가 쭉 소비자를 만들면서 회원가입을 저희 집에 오시는 코디분을 하고 제 학교 후배를 가입을 하고 이렇게 좌측으로 쭉 내려가다가 가면서 계속 이 원장님께 애터미 제품을 계속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원장님이 네트워크 제품 원래 좋지요 그러시면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장님이 어느덧 30만 포인트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희 애터미는 좌측과 우측에 두 줄의 소비 라인이 있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본인도 무료 회원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 아들한테 회원가입하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원인을 원장님을 놓고 회원가입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드님을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아드님을 회원가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원장님의 우측 라인에 원장님의 아드님이 가입이 되고 원장님이 30만 포인트가 다 됐기 때문에 원장님 필요하신 것도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드님 이름으로 구매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 아드님 이름으로 총 포인트가 쌓이면서 수당 발생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원장님이 서울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해서 또 회원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뭐냐 하면 저는 이 원장님은 배웠지만 원장님의 아드님이나 원장님의 딸 그리고 원장님의 친구분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따님이 자기 아이가 먹겠다고 애터미 유산균을 구매하는 순간 저에게 제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저의 좌측으로 이 포인트가 무한히 누적이 되고 무한히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대가 내려가던 시간에 그 포인트가
100%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딱 생각이 드는 거는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소비자 그룹은 안 커질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제품이 70여 가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제품이 무려 4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게다가 아자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 소비자 그룹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 무한단계 무한도적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이 수학과 SM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딱 두 마디밖에 못해요. Hi, thank you. 그런데 저의 밑으로 이 애터미의 글로벌 원 마케팅 때문에 미국, 일본, 호주, 네, 각 나라들, 애터미 법인이 오픈되어 있는 각 나라에서 그분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 제품들의 포인트도 저의 좌우로 적립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사업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 애터미가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죠. 자,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는요. 각각 금액과 그리고 그 금액에 따른 PV라는 즉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이 포인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아우 포인트 뭐 너 다 해라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주력으로 함께 하고 있는 제품들은 포인트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바로 저희한테 수당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자, 제가 아는 3인 가족 기준, 지금 5인이 됐지만 3인 가족 기준 2주에 한 번 쇼핑을 하는 이분이 애터미몰에서 쇼핑을 한 내역입니다. 이런 분이 한 가정에서 생필품을 어느 정도 쓸까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뭐 고등어부터 라면, 김치, 카레, 참기름, 네, 짜잔한 거 굉장히 많죠. 샴푸, 린스부터 시작을 해서 총 11만 포인트 정도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같이 제품을 쓰는 이런 가정들을 많이 많이 만들 수만 있다면 이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누적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이 후원수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원수당은 다른 말로 소문수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좋아하고 그 제품을 내가 써서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제품을 자꾸 소문을 내다가 보면 이 후원수당이란 게 발생이 되는데요. 나의 좌측과 우측의 이 올라오는 이 발생된 아마도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럼 매출이 일어나고 구매가 일어나면 그 각각 제품에 따른 PV가 합산이 되어서 제가 계산기 두들길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그냥 결산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 포인트들이 좌측과 우측에 올라오면서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렇게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원수당의 체계를 자세히 보시면 참 신기한 게 좌측, 우측 30대 30만 포인트에서 5천 대 5천까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30대 30에서 5천 대 5천의 PV 차이는 166배지만 점수 차이는 수당이 점수는 고작 20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아마 오늘 안내를 해주신 스폰서님한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위로 갈수록 박하게 주는 그런 초보자에게 맞춰진 수익 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후원수당의 특징은요. 하루하루 마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월말 마감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말 마감도 아니에요. 내 포인트가 좌우가 맞을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좌우 중에서 소실적, 즉 작은 실적 쪽 기준으로 점수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점수 제도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박하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위로 갈수록 점수를 박하게 주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한선 5천 대 5천에서 저희는 5천 대 5천 이상으로 지금 현재 받아가는 5천 대 5천 이상으로 소비 그룹을 형성하신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미 애터미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2만 대 2만이 되든 10만 대 10만이 되어도 그분은 5천 대 5천, 즉 300점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
10억을 버는 사람 한 명을 만들기보다는 1억을 버는 사람 10명을 만들자는 바로 그 상한선 제도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집에 보니까 제가 먹을 유산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유산균을 주문도 하고 그리고 수당을 받는데 내가 수당을 받는데 도움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아까 두 번째는 개보도가 있었고요. 네 번째 수당 정산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을 클릭을 하면요. 자, 수당 정산 옆에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로 누르시면 후원 수당 발생 내역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나의 좌측은 69만 159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우측은 12만 1050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나의 좌측으로 주문을 해야 될까요? 우측으로 주문을 해야 될까요? 좌측으로 주문한다 1번, 우측으로 주문한다 2번. 자, 어느 걸까요? 그렇죠. 왜? 제일 적은 30대 30만이 소실적 기준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미 좌측은 30만이 넘었고요. 우측은 아직 12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균 2만 포인트를 나의 우측으로 적립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나의 우측에 어느 분 이름으로 주문을 할지를 다시 한번 개보도를 들어가서 그분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그분 아이디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후원수당 발생 내역에서 제가 15점을 맞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작을 핸드폰으로 보신 분은 엄청 작을 것 같네요. 네. 6월 17일 날 나의 좌측과 나의 우측이 29만 8,050이고 나의 우측이 30만 2,500이에요. 이날은 수당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동그라미 안 된다 X.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소실적이 29만 8,000이라서 30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좌측에 5만 4천 포인트가 올라오면서 좌측이 35만 2천, 우측이 30만 2천이 되면서 소실적이 30이 넘어가면서 점수 15점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날 0, 0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29만 8천 51, 17일 날 내가 이거 들어가 봤는데 요만큼 포인트가 모자라네? 그러면 빨리 제가 내 필요한 거를 주문을 해서 요 30점을 맞추시면 이 18일 날 발생된 54,100 포인트를 남겨서 2월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부분도 조금 더 자주자주 마이오피스에 들어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수당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은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점수를 맞는 날을 총 합쳐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한 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15점을 두 번 받으셔서요. 수당 지급이 15점이 두 번이니까 약 6만 원이 두 번, 즉 12만 원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자, 더 빨리 15점을 맞을 수 있는 팁, 다들 궁금하시죠? 애터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보다 먼저 애터미를 하고 계신 스폰서님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같이 개보도를 키우는 게 가장 빠른데요. 이 개보도를 키우면서 애터미 제품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시려면 내가 제품을 많이 써보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제품을 한두 가지 쓰던 그런 소비자분들을 10가지, 20가지를 쓰는 내가 제품을 또 많이 소개를 해서 그런 애용자로 만드는 것도 내가 더 빨리 15점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요. 새로운 소비자도 좋지만 이미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그런 애용자에게 소비자 소개를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빠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15점을 맞추는 방법을 기억을 하고 내가 더 빨리 이 15점 수당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것을 내 밑에 함께 가입된 나의 소비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가
빨리 소개를 해줘서 너도 같이 수당을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분도 어차피 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15.6만원 받고 싶어 그런 분들과 함께 안내를 하면 굉장히 빠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원수당, 즉 소문수당이요. 그냥 단적으로 30대 30, 즉 15점을 하루에 제가 요게 4,000엔과 4,3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하루 64,500원을 일주일을 받으면 30만원이고요. 매일매일 15점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이 소득만 1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소문을 내고 이렇게 이 후원수당을 받는 금액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5천 대 5천이 되면 거의 한 달에 얼마까지 가능하죠?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일단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 소비자 만드는 거를 멈추지 않으시다 보면 분명히 이 5천 대 5천에 다 같이 가서 만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나 같은 애터미 애용자 그룹을 좌우로 가진 나 역시 애용자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냥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애터미가 단순한 소비를 소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 애터미에 와서 알았거든요. 애터미는 결국 알고 보면요 소비자도 사업자도 모두 이득인 일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 펴고 당당하게 애터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를 통한 이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길이 바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애터미로 수당이 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나를 초대한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영상 하나 보시고 비전 강의, 오토판매사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두 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쥐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 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굳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두 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른 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보신 영상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애터미 사업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애터미 사업이 물통 사업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애터미가 파이프라인 사업이 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 스타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네, RCC 숙제 잘 하고 계세요? 할만 하신가요? 전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었고, 애터미의 저와 같은 성공자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 저희와 함께 줌 미팅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애터미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CC 과정 잘 수행하시고 꼭 애터미의 비전을 발견하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땡땡 못하면 기적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뭘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대용 스타마스터 강의 걸 좀 가져왔어요. 네, 이대용 스타마스터 이더구 임페리얼님의 아들이죠.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원데이 세미나 진행할 때 했었던 강의의 주제였는데, 네, 맞아요. 성공 아니에요. 상승 못하면 기적입니다. 성공할 뻔했어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란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상속 못하면 기적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오토판매사 자격증이라고 써놨는데,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상속 못하면 기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가 먼저 애터미 사업을 했었는데요. 3년을 한 번도 세미나에 안 갔어요. 엄마가 초대를 했는데도,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에도 그랬던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애터미 비전을 봤을까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직전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년만 아이를 키우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 출퇴근 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그 당시 스타마스터셨던, 지금은 이제 단장님이신데, 임병구 크라운마스터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강의의 주제가 바로 오토판매사 자격증이었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제가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성과 같은 소득이 들어오는데 이 자격증을 따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대요. 그런데 이 자격증이 상속도 된대요. 근데 공무원 시험 보려면 고등학교도 나와야 되고 각종 사자 자격증 따려면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딸 수 있고 상속도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자격증이 어디 있지? 이러면서 막 빠져들어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 오토판매사 자격증은 학벌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아 그러면 진짜 나 이거 따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안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자격증이 있다면 오토판매사 자격증이 그런 자격증이라면 따야겠어요? 안 따야 되겠어요? 따야 되겠죠. 그럼 일단 진짠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이란 조건이 꼭 필요해요. 고졸이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못 봐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나와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뭐 의사를 하려면 의대를 나와야만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학벌도 외모도 나이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고. 그런데 회장님께서 딱 하나 조건이 필요하대요. 또 무슨 조건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조건이냐면 그건 바로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애용자. 여러분 RCC 숙제 매일 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용자가 되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지만 내가 좋지도 않을 제품을 쓸 필요는 없겠죠. 애터미 제품 대부분은요, 고객들이 80%에서 90% 이상 만족도를 보이는 제품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취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사용하다가 다른 제품들도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서 써보다가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너무 생겨서 이제는 막 신제품이 나오기를 막 기다려지는 그 상태. 그러다가 이제 제품에 홀리게 된 거예요. 홀리게 돼서 내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절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태까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CC 때 맨날 매일매일 애용하게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써봐야 알잖아요. 써봐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엄청 싸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친구들에게 그 식당 소개해요? 안 해요? 소개를 저는 하거든요. 보통은 하죠.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말 맛있고 싼데 좋은 정보니까. 그냥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애터미 제품 쓰고 만약에 기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애터미 화장품 홍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애터미 해모임을 먹고 천식이 없어졌어. 우리 아이가 애터미 유산균을 먹고 변비가 나왔어. 그럼 홍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품의 진가를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부터 애터미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다 보면 캐시백을 받겠죠. 내가 캐시백에 대한 아까 이제 정은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후원수당을 소문수당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소문을 내다보면 캐시백을 받게 되는데 내가 받은 캐시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내가 소개한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또 자발적인 재구매에 의해서 너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확실히 알아야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 강의 듣고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듣고 뚝딱 날아가서 오 애터미 대박이야 빨리 알려야지 그리고 막 알려.
알리다 보면 막혀요. 왜? 잘 모르거든. 그러면 상대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영상에서 곰돌인가? 그 두 명이 말할 때, 난 그냥 싫어. 피라미드 싫어. 뭘 모르면서 말하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나도 할래. 가입시켜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막 따져요. 그 제품은 어떤데? 회사는 어떤데? 막 이렇게 따지면, 내가 잘 모르면 알려주지 못하고 깨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캐시백 받아보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잘 아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알고 남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오토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RCC 과정까지 오토 컨슈머가 되는 ABR 과정은 오토 컨슈머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BR 과정을 마친 다음에 아, 좀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준비는 됐는데 어떻게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전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저희는 또 다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에게 그거는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토 컨슈머가 되어야지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딸 준비가 된다. 첫 번째 준비가 된다 하는 거고요.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매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오토 판매사가 되는 조건은요. 1일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 좌우에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 이상 발생하면 나의 회원 자격이 특약점이 되면서 우리는 애터미의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이 주어져요. 나의 힘과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첫 번째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토로 세일즈 마스터가 유지되는 게 바로 오토 판매사예요.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 판매사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란 내가 아무것도 앞서 보여드린 그림은 판매사가 되는 조건이고요. 이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오는 거. 그걸 오토판매사 자격증이라고 해요. 오토판매사라고.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자동으로 보름간 15일에 250만, 250만 포인트가 좌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달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5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가 되겠죠. 보름에 250만 포인트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포함해서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물론 매출이 더 오른다면 앞서서 배운 후원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20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같은 오토판매사라도요. 200만 원 벌어가는 오토판매사분이 계시고요. 300, 400 이상 벌어가는 오토판매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회원자격 등등 상세한 내용은 오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RCC가 마무리된 후에 스폰서님들에게 꼭 마케팅 플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제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에 마케팅 플랜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마케팅 플랜을 찾아서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PB, 500만 PB가 저절로 올라와야 된다? 이게 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이 딱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닌 분들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감이 좀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정은지 본부장님께서 그 3인 가족의 보름 2주 동안 물건 쓴 거 하면서 이렇게 막 매출 PB랑 나왔잖아요. 우리가 마트 간다고 생각하고 마트 체인지를 애텀을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한 달에 10만 PB 물건을 쓰는 애텀이 오토 소비자. 그 3인 가족이 보통 한 2주에 10만 PB 이상 썼었어요. 그런 오토 소비자들,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분들을 만약에 10만 PB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50명, 50명 되면 500만 포인트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만약에 해모임을 먹는 4인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모임 넷박스가 15만 3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그 집은 해모임만 먹어. 4인 가족인데 4명이 다 먹어. 그럼 한 달에 15만 3천 PB를 쓰는 거죠. 그럼 요런 가정을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 한 30가정 만들면 오토판매사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해모임만 먹어요. 앱솔루트도 쓰고 유산균도 먹고 노니도 먹고 라면도 먹고 김도 먹고 생필품 우리 지금 400여 가지 넘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터미의 오토 소비자 가정을 늘려나가시는 일이에요. 제 동생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 동생은 사업은 안 해요. 찐 애용자인데 제 동생이 3인, 지금은 5인 가족이 됐어요. 쌍둥이가 태어나서. 3인 가족이 되었을 때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달에 사용하는 애터미 제품의 평균 PB. 한 달에 사는 걸 계산해봤더니 이제 비타민C 같은 거 3개월이잖아요. 이런 거 한 달치로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25만 PB. 세제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한 번 사면 몇 개월 쓰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해서 정말 한 달에 몇만 PB를 쓰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5만 PB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5인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쌍둥이들이 쓰는 물티슈, 카밍스킨, 세라베베, 유산균 등등등 이런 걸 추가하면 제 생각엔 한 달에 30만 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찐 애용자면은요 이 정도 써요. 여러분들 이마트 한번 가시면 몇십만 원씩 장 보시잖아요. 근데 뭐 캐시백 많이 주나요? 근데 우리는 몇십만 원치 사면은 포인트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30만 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30만 포인트 정도 쓰는 가정을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오토판매사가 된다. 그러면 한 16가정 정도 만들면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민을 막 해야 돼. 저는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을 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가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들이 한 2, 30만 포인트 쓰는 가정을 열심히 만들어서 관리해서 한 달에 한 가정 만든다고 칩시다. 한 달에 한 가정은 만들 수 있겠죠. 대신에 야써 이러면 2, 30만 포인트 쓰겠어요? 내가 열심히 관리하고 애용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정 만든다고 쳐요. 스폰서도 파트너도 아무도 안 도와줘. 나 혼자 해. 그래서 하루에 한 가정 만든다고 치면 30개월에서 40개월 걸리는 일이에요. 오토팜의 자격증 따는 일이. 그 소리는 3년이 36개월이잖아요. 3년 만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한 달에 한 가정만 만들어도 이런 찐 애용자를 3년이면 오토판매사 자격증 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한 6개월 해보고 1년 해보고 돈 안 되는데 그만둬. 오토판매사 자격증 따기 전에 돈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3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건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과정엔 돈이 나가. 학원 다녀야 되고 고시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도 돈 안 나가고 중간에 7만 원씩 또 들어와. 그러면서 3년 만에 오토팜에서 자격증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투자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별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아셔야지만 애터미라는 일이 진짜 빅 비즈니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스폰서 파트너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열심히 도와준다면 이 3년이란 기간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200만 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3년에 5년 만에 월 200 너무 작은데 이러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200만 원 오토판매사의 가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고 받는 200만 원하고는 가치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받기 위해서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받는 연금의 가치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공무원 될 때까지 노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 시간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되는 것도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죠. 게다가 공무원 자격증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애터미 자격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 교사 자격증 상속해 줄 수 없으니까. 저는 교사 자격증이 있었고 우리 신랑도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자녀들한테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토팜에서 자격증은 3대가 상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큰아들한테 얘기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 교통사고가 나던가 뭐 잘못되면 너한텐 코드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서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20대가 되면 너의 권리를 찾아라. 회원번호를 외우게 해야 돼. 이제 임시 그렇게 자녀가 상속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요. 대리인 상속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임정희 본부장님이라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미성년자라서 그 임숙희 본부장 동생한테 대리인으로 상속,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상속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네가 그 코드로 니네 동생들을 먹여 살리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마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당장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불안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상속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한 게 가장 컸거든요. 20억 현금 자산이 만약에 있다면 나한테, 여러분들 20억 있는 분 계세요? 전 없어요. 그냥 돈 버는 대로 다 써요. 또 들어오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20억 현금 자산이 있다면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월 19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20억 있으면 차라리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아 요즘 막 부동산도 날리고 은행도 날리죠. 이율도 안 크고. 근데 이제 우리가 건물 사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률도 커지는 거예요. 항상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률이 커요. 건물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수익률 크죠. 근데 그만큼 뭐 주식값 떨어지면은 리스크 잃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큰 게 수익률이 원래 크다라는 거. 근데 우린 리스크가 없어. 리스크가 없어요. 뭐 별 투자할 게 없기 때문에. 혹은 20대 청년이 100만 원을 20년간 저축하고 65세부터 나오는 국민연금도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애터미에서 몇십만 원씩 그냥 조금씩 들어오세요. 사업자는 아니시고 초반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도 누가 물건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시고 주문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사업하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몇십만 원씩은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오토팜에서 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긴 국민연금 아직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게 훨씬 낫다 이러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저희 어머니가 130 얼마인가? 되게 많이 부으세요. 그런데 아직 65세가 안 되셨거든요. 65세부터 65만 원인가 나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렸는데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니까 몇십만 원이라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할머니인데 몇십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손주도 옷도 사주고. 네. 혹은 재능이 있어서 이제 소설이나 작곡으로 인세소득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 계세요? 저도 이런 재능이 있었다면 애터미를 안 했겠죠. 사실 저희 부부는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있는데 해당되는 직업이었어요. 퇴직할 때까지 월급으로 살아가다가 퇴직하고 나면 연금이 나오는 직장이었지만 월급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과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생활할 모습을 제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다른 일을 찾아본 거예요. 공무원? 좋은 일인가요? 대학병원? 뭐 대기업 좋은 직업이에요. 전 진짜 하나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저희 남편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큼 월급 받았었고요. 퇴직하면 와이프한테까지 연금이 나오는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 신랑이 받는 월급과 퇴직하고 나서의 퇴직금을 계산을 해봐도 돈 걱정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돈 걱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금액, 난 천만 원은 넘게 필요하겠다 한 달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월급쟁이는 그렇게 안 되니까. 저는 부자가 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소원이었고 그 당시 우리 월급으로 퇴직 전에 30년 된 20평 대 복도식 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가치는 또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어떤 금액상의 가치고 200만 원의 가치가 그냥 2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따는 순간 20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마찬가지라니까요. 현금 자산 20억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하던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늘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던 분들조차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바로 이 애터미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수축사회로 접어들어서 모든 경제 상황이 불황인 지금 이 시대에 미래의 비전으로 떠오르는 사업인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의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난 능력 없어서 애터미 못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런 분도 꼭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의 노력과 남의 노력으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로 나가면서 여행이 되는 일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저 또한 한 달에 두 번 또 해외를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후원도 있고 강의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 곳곳을 다녔고 제가 맨 처음 호주를 갔을 때 이제 멜번을 갔는데 시드니를 갔다가 멜번을 갔는데 멜번에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직항이 없어요. 멜번은. 그래서 비행기를 경유를 해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데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이 갈아타는 게 막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갈아타야 되는데 한국어가 없잖아요. 전광판도 전부 다 영어니까 긴장 바짝 해가지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갔다 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애터미 아니었으면 호주를 올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멀잖아요, 호주가. 근데 호주를 지금 몇 번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다 갔었거든요. 호주 오픈식 때도 지금 사회를 본 이제 우리 국장님 딸하고 우리 아들 데리고 함께 다녀왔었어요. 말 그대로 노는 게 일이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간, 경제의 자유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2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일주일에 2천만 원 받아본 적은 없어서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3, 400 들어오거든요. 3, 400 이상. 일주일에 2천만 원씩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실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이제 수입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천만 원이 아니라 일주일에 500만 원만 들어와도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 일은 한 달에 200으로 시작해서 월 1억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제가 일주일에 2천만 원이라고 한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이 정은진 본부장님 설명에서 들었겠지만 우리가 주급으로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만 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 바로 이 애터미 일이에요. 제가 처음 애터미 세미나를 들을 때 이 부분에 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떠올랐고 또 이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학교 선생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던 워렌 버핏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분인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나오지 마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어요? 70, 80대에서 무슨 일 하실 건데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게 못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내 몸뚱아리로 일할 수 있기 전까지 이걸 못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 70, 80 이후에 노후를 생각해 보시면 끔찍해야 됩니다. 오토판매사가 된다면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한다면 바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자, 제 수당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전엔 수입이 제로예요. 제가 200만 원 오토판매사 수당을 받을 때까지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걸렸고요. 500만 원 수입을 받을 때까지 1년 반 정도 그리고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 연봉 1억을 찍으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물론 저는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이에요. 능력 있는 파트너들이 있었고 또한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사실 저는 2년 동안 12개월짜리 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TV도 안 보고 여행도 안 가고 잠은 하루에 3, 4시간 정도 자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애터미를 했어요. 주말에도 아이를 데리고 미팅을 나가고 컨택을 하러 다녔고 세미나 역시 어떻게든 아이를 해결하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업 환경이 훨씬 편해진 거예요. 훨씬 편해진 거죠. 저 때는 1박 2일 세미나도 있었고 매주 세종시로 세미나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연봉이 1억이 넘었을 시점에 저희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와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하고 그 시기에 저는 또 쌍둥이 임신 중이어서 조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었어요. 저는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고 남편은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고 둘 다 입원해 있으니까 저희가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쉬어본 적이 없었던 저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돈이 계속 들어올까? 근데
입원을 하고 나서 첫 달에도 천만 원, 둘째 달에도 천만 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저는 정말 더 큰 비전을 봤어요. 와, 이거 진짜구나. 이게 대박이다. 빨리 파트너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복귀를 해서 다시 이 비전을 널리 알리면서 열심히 애터미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급상승하죠. 제 수입 그래프가. 다들 힘들다고 했던 코로나 시기에 저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쇼핑을 안 하던 분들까지 온라인 쇼핑이 정착이 되면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작년 연봉하고 지난달 수입이에요. 왼쪽 잘 안 보실 거, 안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월 한 달 수입이죠. 2,539만 2,110원인데 이게 세금 떼고 받은 거예요. 그 새해 전으로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많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주급이 3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주급 화요일마다 나와요. 화요일이 네 번이면 네 번, 화요일이 다섯 번이면 다섯 번. 그리고 뭐야, 2천만 원 안 되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직급수당이 있어요, 직급수당. 직급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2,500 전후의 수입을 매달 가져가고요. 그 우측에 있는 수입은 보시면 작년 6월 30일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입이에요. 그래서 실수령액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 떼고 2억 4,554만 5,810원인데 3억이 거의 다 돼가죠. 저희가 새 전으로 하면 2억 5천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올 말까지 지나면은 연봉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3억을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의 수입까지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는 일인데 어때요? 이 오토판매사 자격증이라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한 달에 200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수익이고 한 달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주급으로 월 400 가까이 들어오고 중간중간 직급수당도 몇백씩 받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요. 근데 별로 갖고 싶은 게 없어. 왜냐면 이게 못 갖고 싶을 때랑 언제든 살 수 있을 때랑 이게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생일날 뭐 사줄까? 그러면 안 사줘도 돼. 이렇게 돼요. 항상 늘 그러니까 그 이덕 임페리얼님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명품백 사고 싶은 명품백 사는 건데 굳이 내가 생일날 살 필요 없거든. 특별한 날이라고 뭘 할 필요 없고 오늘 외식하고 싶으면 외식하는 거고 오늘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거고 제일 좋은 건 저희는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도 남들이 안 가는 평일에 가요. 평일에 가면 더 싸고 차도 안 막혀. 성수기에 극성수기에 휴가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직장인들이세요. 여러분들 평일 낮에 고속도로를 달리면 차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차들이 대부분 외제차라는 거 아세요? 진짜 부자들은요. 남들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이 AB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바뀔 거고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까지도 이 애터미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부장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시간 잘 들어보셨나요? 두 강의. 네, 마지막 강의였다 보니까요. 뭐 어떠한 자격증보다 정말 좋은 최고의 자격증이 애터미 오토판매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더 궁금한 것들은 또 유튜브나 그렇죠 채널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강사님이 쓰셨죠, 그렇죠? 두 분의 강사님께 마지막으로 소리는 아직 안 들리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감사드립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화이팅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인증샷 모두 찍으셨나요?
네,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제가 다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두 강의 모두 들으셨죠? 그죠? 잘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요 시간에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나오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인증샷 찍어주시고 각자 톡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톡방에 인증샷 사진 찍으신 거 올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의 후기도 함께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후 내치는 거와 지금 하고 있는 인증샷 두 번을 찍으셨죠. 두 개 모두 올리셔도 되고요. 나 두 개 앞에 거 놓쳤어 하시는 분들은 한 개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한 장만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올려주시고 후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캡처하셨나요? 사진 찍으셨나요? 여러분들 얼굴이 제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 사원을 외치고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나 지금 못 찍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또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더 하셔도 또 다시 재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주소 그대로 저녁 8시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원을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원 재창은 우리 소리를 켜볼까요? 제가 소리를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네. 네, 요거는 가방에 넣고. 네, 좋습니다. 소리가 나가시네요. 네, 사원에 집어넣어. 사원 간다 봐.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대해 하며 손이 생긴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